마끼다 유선 컷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끼다 모델은요, JR3050, JR3051, JR3070 이걸 비교해 보는데요. 물론 중간에 모델이 JR3060도 있어요. 그런데 시중에서 제가 찾아보았더니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JR3051도 가게 가보면 거의 없어요. JR3050이 전 대다수고요. 그 다음에 JR3070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가게에 실제로 가면은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여하튼 이 세 개를 좀 비교해 볼 때 특징이 하나는 크기가 50은 452, 그 다음에 3051은 447, 그 다음에 3070은 485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짧은 거, 크기하고 길이가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작을수록 다루기가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평점은 JR3051이 되겠어요. 세 개 중에서.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출력을 볼 텐데요. 출력은 사실 전기를 유선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세겠죠. 그래서 JR3070이 1510W로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무게는 3050이 3.3kg이고 JR3051이 2.5, 그 다음에 3070은 4.4. 사실 2.5도 되게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3.3이나 4.4는 엄청 무겁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능한 가벼운 거 3051이 가장 높은 평점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스트로크가 있는데요. 3051이 3000SPM이니까 가장 이게 강점이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2800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크 길인데요. 스트로크 길이는 역시 JR3070이 가장 32mm로 길이가 크고 그 다음에 3051이 30mm, 3050이 28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능력은요. 3050이 목재를 90mm,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3051은 목재가 255mm, 3070도 목재가 255mm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는 90mm를 3050, 3051이 130mm, 3070 130mm, 그러니까 3051이 고가인 3070과 목재나 파이프를 자를 수 있는 그러한 작업 능력은 똑같다는 거죠. 가장 최근에 나온 거라서 그런지 JR3051이 가장 뛰어나네요. 여기선요. 그 다음에 AVT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Anti-Vibration Technology라 그래서 진동방지 기술이에요. 진동방지라는 건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흔들림이 있잖아요. 그 흔들림을 가장 최소화한다는 거죠. JR3070이 요 AVT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AVT라고 크게 써져 있죠. 그래서 3070 모델이 AVT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격 부분이죠. 3050은 셋 중에서 가장 저렴해요. 잘하면 13만원, 14만원, 또 15, 16, 요 사이에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JR3051은 구하기는 힘들어도 가격이 이것이 그렇다고 또 뭐 3050보다 엄청나게 비싸진 않아요. 가격이 1-2천원 차이밖에 안 나요. 잘 찾으면. 그래서 오히려 가격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JR3070은
앞에 있는 두 모델 3050이나 3051보다 거의 두 배가 넘어가요. 아무리 싸게 구하더라도 26만원, 7만원, 8만원 정도가 넘어가죠. 기본적으로 거의 30만원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3070에 비해서 3050이나 51은 반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반이 약간 넘지만 메리트가 또 그런대로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 세 개를 다 비교해 볼 때 2.5kg밖에 안 되고 크기 자체가 뭐 하긴 다 크긴 하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고 그리고 잡았을 때 그립감도 상당히 좋고 물론 JR3070은요 그 속도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근데 3051은 속도 조절이 손가락의 트리거로 조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그 난지는 기본적으로 뭐 무게라든지 또 힘이나 가격 이걸 세 가지를 다 비교해 봤을 때 저는 JR3051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파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제대로 소문해서 사야 되겠습니다.